LG 사운드바 에클레어 사용시 주의사항.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게 되면 사운드바가 지나치게 뜨거워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사운드바나 TV 전원을 끈 후 다시 켰을 때, 자동으로 페어링이 안 될 경우에는 제품 사용법에 사용 전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. 무선 서브 우퍼 바닥면에 전원 케이블을 꽂고 무선 서브 우퍼에 연결된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 꽂아주세요. AC 아댑터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본 기기 뒷면에 DC인 단자에 케이블을 꽂아주세요.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 꽂아주세요. 정상적인 상태에서 설치를 마치면 자동으로 기기가 연결됩니다. 사운드바를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. 만약 제품이 너무 더럽다면 약간의 세제나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주세요. 제품 박스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 제품의 운반이 필요할 때 제품 박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옮겨주세요.